40대, 50대 늦게 생기실수록 심한 탈모로 갈 확률은 조금 줄어들고요. 안녕하세요, 뉴어입니다. 안녕하세요, 뉴어 김진호입니다. 질문 들어온 거 답변 드릴게요. 지금 40대 여성인데 지금 탈모가 시작되면 제 나이 때 탈모는 이제 회복 가능성이 없나요? 그렇지 않습니다. 40대 탈모가 생겼다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. 뭐 어렸을 때 생겼을수록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우리가 해줄 일이 많고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거죠. 40대, 50대 늦게 생기실수록 심한 탈모로 갈 확률은 조금 줄어들고요. 늦게 생길수록 좋죠. 근데 회복이라는 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좀 명확히 어떤 스트레스나 환경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생긴 휴지기 탈모면 그 원인을 빨리, 가능하면 빨리 제거해 주시면 회복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요. 우리 일반적인 유전성 탈모에 대한 부분은 그에 맞는 치료를 좀 해야겠죠. 뭐 미녹시딜이라든가 아니면 뭐 맥주 효모라든가 이렇게 개인적인 치료와 더불어서 뭐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으셔서 뭐 모낭 주사라든가 레이저라든가 할 게 있고, 최후의 수단으로서는 우리가 모발 이식이나 이제 SMP 두피 문신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40대에 탈모가 생겼다 하고 회복이 안 될 걸로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. 빠르게, 가능한 발병 이후에 빠르게, 그러니까 증상이 치료하시면 제일 좋고요. 증상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에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